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히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기도의 동행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연합함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신다. 연합의 매개체가 기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동조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울이 밝힌 대로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다. 우리는 전구라고 할 수 있다. 전구의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전원에 접속되어야 한다. 전구 자체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구를 통해서 빛이 나온다. 그 빛이 어둠을 밝힌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와 같은 매개체를 필요로 하신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역할을 부여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분은 이 땅의 인간 모두에게 각자 수행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대한 퍼즐판과 같다. 모두가 각자의 퍼즐 한 조각을 갖고 저마다 정확한 그 자리에 맞추기 위해 생을 보내고 있다. 큰 조각도 작은 조각도 있겠지만 결국은 퍼즐 한 조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퍼즐 조각으로 인해 우쭐대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 퍼즐 한 조각이라고 해서 전적인 수동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각자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자세와 열정의 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따라 전구에서 발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 전구에 보내지는 전원의 강도에 따라 빛이 미치는 범위, 영향력의 차이가 나온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일하기에 어디서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나 기도원이 아니어도 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로마의 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골방에서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포인트는 전구가 아니라 전구에 보내지는 파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원과 접속되어야 한다. 전원과의 접속하는 장치가 바로 기도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파워, 즉 능력을 기도자에게 보내려 하신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해결자이자 퍼즐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 간단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보배와 같은 선물이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선물은 열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기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기도자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이란 누구를 믿는 것이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찾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이다. 이것이 전부다. 그분이 찾는 것은 나의 행위나 노력, 업적이 아니다. 그분이 찾는 전부는 바로 나 자체뿐이다. 신앙생활은 연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를 찾아 연애하는 것이다. 연애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눈에 콩깍지가 낀다.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신자의 태도 변화는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대상과의 만남이 있다. 그 대상과의 엄청난 위상 차이를 느끼며 그 대상에게 굴복한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의 지시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 우리는 대상보다는 현상을 믿을 때가 많다. 현상만을 믿는 사람들은 대상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는 현상에만 집착하면 그 무언가를 받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실제인 것으로 알고 사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동기가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인생의 허무함, 자녀 문제, 질병의 치유, 죽음 이후의 안전보장 등 여러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동기를 지닌 무리가 몰려왔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셨다. 너희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나와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자의 길을 거부하고 과감히 하나님을 따른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해야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간의 여행길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했다. 그 길은 신뢰의 길이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결코 더불어 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능력이 상실된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체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빛의 근원과 접속하지 않는 한 정구 자체의 노력은 결국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믿음의 본질에서 떠난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므로써 수없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당하게 된다. 내가 기도 수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지녀야 한다. 부디 이 기도 수업 영상을 보시는 믿음의 동역자님들께서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도 여정을 떠나시길 바란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접속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 개인과 가정,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